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절이 됐는데도 올라가지 않다가 명절이 한참 지난 중간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들과 부딪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 율법과 은혜는요 항상 헷갈리지만 정말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구분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몇 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율법과 은혜가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외형은 거의 비슷해요. 경건의 모양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나쁘냐 또 그 뭐 은혜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도 좋고 은혜도 좋아요. 근데 뭐가 나빠요? 은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헷갈리죠 갑자기. 근데 이제 은혜 말고 은혜주의,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에반젤리컬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에반젤리즘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보통 에반젤리컬 뭐 철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주의가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뭔가에 주의가 들어가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쓰지만 율법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은혜가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은혜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율법은 좋아요 나빠요? 율법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이 좋아요 나빠요? 복음은 좋아요. 근데 복음주의는? 헷갈리죠? 사실 우리가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쓰는 복음주의자라는 개념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은혜주의나 율법주의가 그냥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독특한 단어라서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데요. 어떤 주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틀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은혜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도 나빠요. 근데 은혜는 좋고 율법은 좋고 복음은 좋은 거예요. 복음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주의가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게 옳아요 틀려요? 율법을 지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나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나요? 아니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데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좋아요 나빠요? 은혜는 좋아요. 근데 은혜주의자는요? 은혜의 본질은 사라지고 능력은 없어지고 이것도 껍질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쉽게요. 교회 올 때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 올 때 양복을 정장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셔야 돼요? 정장을 하고 오면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보기가 좋아요. 왜 좋아요? 왜? 그렇죠. 각자의 마음이 그 형식을 갖춰 입음으로써 벌써 지켜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양복을 입고 와요. 근데 자기가 양복 입고 오는 걸로 굉장히 만족해요. 예배 앉아있는 동안 내내 나는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양복 입은 걸로 만족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지금 율법과 율법주의가 구분이 되세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교회 올 때 일을 하다가 진짜 밭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몸빼바지에 막 머리에 수건 쓰고 막 땀도 세수도 못하고 예배 늦을까봐 막 뛰어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양복 입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막 목사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막 목사님 저 집사님 잘하셨다고. 막 저렇게 옷 입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잘한 거라고. 근데 옷 입고 와서 잘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주 수요기도만 되면 몸빼바지 이걸 입고 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구분이 되세요? 예. 물론 그것도 율법주의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주의라는 거는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은 못 보고 그러면 형식도 파괴하고 그러면 다 그러면 추리닝 입고 와야 된다 아니면 양복 입고 와야 된다 둘 중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추리닝 입고 왔지만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시간을 갖춰가지고 양복을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양복 입고 오는 게 옳은가 아니면 운동복 차림 옳은가 이게 지금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을 구분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자, 율법이 준수, 율법을 지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은혜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자꾸 말을 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지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하는 거죠.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44절이에요. 뭐예요? 내가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키리이다. 자, 119편 16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왜요? 율법은 진실하고 말씀이니까. 163절 오랜만에 보죠. 성경에 163절이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보통 두 자릿수 보다가 세 자릿수 보니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 논쟁이 되냐면 구원과의 논의, 구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미 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은 원래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신자가 된 상태니까 당연히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게 오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구원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의 성경 말씀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그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구원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로 자꾸 가르친다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족에게 붙여야 될 말을 아니 직분자들한테 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권사나 뭐 집사나 뭐 장로들한테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역할도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율법은 복음과 반대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으로는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정신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딱 아이씨 기회 왔다. 너 아빠가 외우라고 했는데 사도신경 외웠어 안 외웠어? 주기도문 외웠어 안 외웠어? 너 10계명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켰어 안 지켰어? 막 물어 묻어요? 막 물어요? 지켰으면 건져줄 거고 안 지켰으면 안 건져줄 거예요? 아 그럴 거냐고요. 그러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실 분. 그분은 진정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진정한 율법주의. 내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 지난주 헌금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묻고 막 이거 하실 물으실 분은 진정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묻질 않아요. 그럼 안 지킨다 그러면 너 앞으로 그러면 네가 잘 지킬 거야. 네 약속해. 하나님 네가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너 건져줄 거야. 할 부모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구원은.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내 아들을 살리는데 아버지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친 아이의 음성을 듣고 건져내는 거예요. 계명이나 율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애를 건져놓고 났더니 뭐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돼요. 뭐 어떤 아이를 양자로 받았든 내 아이가 물에 이제 건졌든 이놈은 좀 망나니예요. 지맘대로 사는 놈인데 아버지가 이제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집안에 룰이 있어. 우리는 매주 교회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아들이 그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어떤 것도 나한테 바라지 않고 건져주는 걸 보고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하시는구나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그것도 눈에 막 흙 다 묻은 걸로 막 집안을 돌아다녀요. 근데 신발 벗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신발 벗어라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혼을 낼 거예요? 큰 소리 질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서운해하는 거죠. 너무하시네. 물을 빠져서 나를 건져줄 때는 다 용서해줄 것처럼 하더니 신발 신었다고 겨우 나를 막 혼내네. 그 아들이 이제 아빠가 없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집을 뒤져가지고 집에 있는 통장이랑 다 빼가지고 가고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뒤지게 펠래요? 근데 아들이 또 서운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살려줄 때는 언제고 내가 돈 좀 썼다고 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게 아버지 맞아? 당신 아버지야? 막 이런다고요. 그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자, 물에 건져지고 나면 당연히 그 아들이 우리 가정의 룰을 지키며 살 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이가 위험에 빠져있는데 네가 우리 가정의 룰을 안 지켰지 이 자식.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막 물으면서 지키면 건져주고 아니면 너 안 건져줘 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와 율법 구원 상관관계 아시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되게. 아니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막 상처받아요. 언제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면서 용서도 못해주고 목사가 뭐 이런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지. 내 말씀대로 다 못 살 수도 있죠. 아버지가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했는데 아들이 나가서 욕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너 욕하면 안 돼 하면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아니 뭔지 살려줄 때 안 되고 욕하는 걸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아들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쉽게 와 닿으세요? 네. 성도들이 절대 율법과 은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정확하게. 그럼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뭘 항상 요구하세요?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했을 때 건져준 건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받거나 하면 반드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아버지의 가족에 맞는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걸 안 해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요. 또 용서해주게, 또 용서해주게. 용서 안 해줘요. 뒤지게 패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자식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혼낼 수도 있고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징계가 처해질 수 있다고요. 너 다시는 못 나와. 네 방에 가. 네가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생각하고 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을 혼낼 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에게 혼낼 때 그게 율법의 정신은 그래서 뭐예요? 혼낼 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갖고 나갔을 때 와가지고 이놈 자식 종아리 걷어가고 한국 아버지들이 때렸을 때 이게 진짜 얘를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그 여기에는? 사랑.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율법의 정신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다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항상 은혜.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와 율법 잘 설교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게 구원이죠.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게 구원이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항상 순서가 먼저 와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율법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으로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 사건이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뭐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병자를 치유를 했다고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필 왜 안식일 날 했냐고요. 유대인들이 거는 게 그래. 야, 왜 하필 그럼 안식일 날 해? 네가 뭐 한글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하필 안식일 날 했어? 안식일 날 왜 일을 해? 이런 거거든요. 왜 이 사람 안식일 날 일하게 만들어? 근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또 그들을 분노하게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겨버렸잖아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겨버렸잖아요. 근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자, 10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 10계명 다 외우시죠? 5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에 관계된 거예요?
인간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게 4개고 인간과 관계된 게 6개예요. 근데 인간과 관계된 게 6개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는 거가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섯 번째가 이렇게 외워요. 제가 십계명 옛날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육살, 이런 육살하라 이러잖아요. 육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해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면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19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다고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요?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자, 그럼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축복하고 고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자, 이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는 빼고요.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하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하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할례를 꼭 해야 되니까 한단 말이죠. 근데 애가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나요? 그때 태어나는 거야. 안식 후 전날. 그럼 일주일 만에 딱 계산해보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딱 8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날 할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할례를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잘라면 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가지 지금 계명이 같이 상반되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행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할례 날과 안식일 날이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유대인들이 할례법을 우선이라 생각해서 할례를 합니다. 예외 규정이에요. 원래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할례는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근데 왜요? 왜? 할례를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좋으니까. 그럼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정신이죠. 그럼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부딪혔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다음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불편하게 차라리 안식일 다음날 하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생각에는 그게 옳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사실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는 안식일의 사랑을 행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면 왜 안식일에 사랑을 행하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이라 생각하고요, 안식일날 일정 무게 이상을 들면, 여러분 가방 조그만한 것도 들면 일이에요, 유대인법에. 그러면 여러분이 가다가 안식일날, 그 여러분 유대인이라 생각하시고 가다가 여러분의 아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들면 일이에요. 건지실래요? 냅두고 가갖고 다음날 오실래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 굳이 안식일날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날 와서 건져주면 돼. 하루만 버텨라 하더라. 내가 담요랑 다 갖다 줄 테니까 하루만 버티라고 다음날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율법일까요?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주의죠. 멍청한 거죠. 율법은 사랑이라니까요. 당연히 아들을 건져. 그게 일이 될 망정 안식일에 부딪히지 않는다니까요. 당연히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자로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내가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는 게 뭘까요?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전도할 때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나중에 저랑 같이 선교 가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빵을 주잖아요. 간혹 한국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빵을 주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이거 줄게.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그게 그냥 주는 거면 괜찮은데 진짜 가난한 애들, 배고픈 애들한테 빵을 믿기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이거 줄게. 예수를 믿으면 준다고 하는 이 전도가 괜찮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 그래도 이 아이가 절박할 때 저렇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많은 전도자들이 어떤 구원의 조건을 자꾸 둘라고 그래요. 전도를 하는데 조건을 둘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몰랐더라도 먼저 구해주는 게 은혜예요. 줘야 돼요. 교회 전도되어 나올 사람을 준다고 하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니까? 원래 은혜와 율법의 정신은 다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오는 거거든요. 본질은 같아요. 선후관계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 율법과 은혜의 정신은 사람의 그 온몸을 건전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지킨 걸 예수님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 거기 뭐예요? 노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2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갑자기 그 사고에서 교통사고를 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촉박했어요. 늦었어요. 여차하면 이제 예배 늦게 생겼어요. 근데 내 앞에서 바로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 제가 빨리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태우고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내가 그럼 주의를 못 지키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데려다 주고 밤에 따라와가지고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주의를 못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주의를 안 지키고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주의를 안 지켰다고 비난하고 핍박하시겠습니까? 원래 주일의 정신인 본질을 잘 지켜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럴 겁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다 기다리는데 우리 교인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죠. 근데 우리 교인이 지금 만 명이에요. 만 명의 성도를 놓고 목사가 한 명이 한 명을 살리려고 지금 병원으로 갔어요. 갔다 왔더니 이미 예배는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을 한 명 살리려고 어떻게 응급실 갔다 왔다고. 근데 예배는 이미 끝났죠. 전 만 명이 지금 막 성토대회를 하고 우리 목사 자르자. 감히 예배를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쳤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제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마음 한편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선택해요? 율법주의를 선택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주의를 드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그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배를 못 드렸지만 사랑을 실천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 맞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매주 주일만 되면 사랑을 실천하러 이제 막 그 시간마다 나갑니다. 사고 난 사람 찾아서 다니고 막. 제가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이게 헷갈리세요? 이게 율법, 형식과 은혜와 은혜주의,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일에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사랑하러 다니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 먹을 거 들고 가니까 우리 성도들 날 이해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정신없는 목사죠. 모습은 똑같아요. 겉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뭘 선택하냐면 율법주의를 선택한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성도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다 나오셔야 돼요. 뭐 저는 주의를 안 지킨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갔어요. 그럼 우리가 비난해야 될까요? 집사가 주의를도 안 지키고 그냥 그 회사를 때려치던가 그러지. 비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사가 주일만 되면 일이 생긴대요. 자꾸. 자꾸 주일만 되면 일이 생긴대요. 부장이 자꾸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나가야 돼요. 알고 봤더니 부장이랑 마음이 맞았고 자꾸 골프 치러 다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면 안 돼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정신은 똑같아요. 은혜와 율법의 정신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는, 성도에는 두 번 부르심이 있다고. 그 말씀 드렸죠.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의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두 번째 부르심은요? 헌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헌신, 순종이에요. 제자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 머문냐면 자꾸 이거를 물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은혜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자꾸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죄를 자꾸 범해도 용서해 주세요. 권사가 죄를 자꾸 범해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우리 인간 누구나가 죄를 범하니까 용서를 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 제가 간과하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집사가. 권사도, 장로도. 근데 자꾸 말씀대로 왜 안 삽니까? 말씀을 주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맨날 은혜 설교만 해요. 힘드셨죠? 힘드셨죠? 하나님, 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보고 은혜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은혜주의라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 이거 구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새가족에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건져내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많은 개신교회, 많은 교회, 그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90%가 넘어요. 다 은혜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 은혜주의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로 죽을 때까지 설교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헌신하십시오. 똑바로 살아주고 말씀대로 살아주고 이 얘기하면 다 힘들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은 맨날 힘들게 하네. 아니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는 이설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설교가. 이설교는 언제예요? 새가족 초청주일에. 새가족 초청주일에. 근데 집사한테도 구원 받았는지 묻고 있고 권사한테도 구원 받았는지 묻고 있고 장로한테도 구원 받았는지 묻고 있으니 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전투에 나가서 이기겠냐고요. 당신이 군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아직도 10년 된 군인한테 하고 있으면 군인이 총도 못 쏴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교회가.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은혜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은혜주의. 그걸 은혜로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도도 못해요. 뭐 시키면 다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아이, 권사, 내가 유별난가. 권사님들이 저랑 신방을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 자꾸 대표 기도 시킨다고. 권사가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권사가. 아, 한국 교회 오늘날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책 안면, 하도 제가 시키니까 성령책 안면에다 기도를 써가지고 다녀가지고, 보통 대신방 하면 한 두 달 이상 하잖아요. 하루에 뭐 열 가정씩 매일 해도. 아이, 다니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네, 집집마다. 그거 보고 읽으니까. 속 타가지고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 하, 권사님, 그래도 구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를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죄 짓고 오셨죠? 힘드셨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딱 이거. 근데 교인들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변합시다. 똑바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러면 다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근데 교회에다 줄 메시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리마인드가 필요하죠. 다시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필요하지만 이거는 베이스먼트잖아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셔야지, 여기로.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끝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자꾸 말해요. 희한해요. 말씀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자꾸.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 목사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말씀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개념이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거는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신자는 말씀 붙들고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는 거니까. 믿을 초기에 구원받는 거지. 능력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지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죄 짓는 게 세상에서 죄 짓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웠고 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이 은혜와 율법을 완전 잘못 이해해서. 완전 잘못 이해해서. 전 우리 한성교회는 이 은혜와 율법 이 선호관계가 명확하고 은혜 속에 율법 속에 바른 그 뜻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변화하는 공동체가 정말 생명의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게 제발 고반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해되세요? 나는 이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로 고민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만큼 좀 나간 그런 변화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